자, 성시경 씨가. 그러면 앤디 청신호. 청신호. 오. 네, 이렇게. 잠시 후에 결과에 대한 가려졌습니다. 예. 자, 20대 여성 두 분을 이번에 모셔볼까요? 자, 이번엔 네. 여성분들의 대결입니다. 저는 이분을 추천합니다. 패션을 가진 슈퍼스타 박정아. 네. 자, 그렇다면 아나운서계의 건강 미인입니다. 강수정 씨. 네. 네. 자, 정아 씨, 네. 지금 어떠세요? 마음이? 제가 작년까지는 체력에 정말 자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올해는 조금 불안해요. 네, 네. 수정 씨 자신 있으시죠? 네, 외모로 봐도 제가 너무 건강해 보여서 제가 빨간불 나오면 좀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2005년 슈퍼스타로 확실히 자리매김한 박정아. 연예인이면 누구나 한 번쯤 해본다는 과로로 실신 한번 해본 적이 없다는 깡다구 미녀입니다. 평가면은 강수정 씨, 아나운서 시대 걸어다니는 건강 스타입니다. 비참해에서도 기골장대 스타로 선보였을 만큼 또 멸치를 유난히 즐기는 진짜 통뼈 미인이지요. 예. 캐논은 박정아 씨입니다. 통뼈 미인이라니까요. 예. 자, 그 결과를 공개합니다. 자. 오늘은요, 혈액 건강 상태를 좌우하는 3대 수치를 놓고서 이 네 분이 엄청난 달리기를 시작을 할 겁니다. 예.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등장하는 서바이벌 철인 3종 달리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출발점에 강수정, 박정아, 성시경, 앤디. 자, 1라운드는 모두 혈압 속에서 통과를 했지요. 가뿐히 통과를 하고, 아, 지금 계속 통과를 하고 있네요. 1라운드는 뭐, 다 1라운드는 거의 지금 네.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1라운드는 뭐, 지금 뭐, 예. 거의 뭐, 통과를. 네, 혈압은 모두 좋으세요. 자, 2라운드. 자, 수중전. 이제 수중전입니다. 결단 달려갑니다. 앤디, 성시경, 박정아, 강수정, 강수정, 달려가고요. 자, 강수정, 박정아. 앤디, 성시경, 달려갑니다. 자, 지금 뭐 너무나도 여유있는 표정들. 자, 과연 누가 물 속에 빠질 것인지. 자, 2라운드 혈압. 하긴 찬성과. 박정아 씨. 박정아 예, 씨가 찰라 그랬네요. 찰라. 예. 네. 자, 첫 3종 경기. 자, 3라운드는 과연 뭘까요? 이제 날아갑니다. 자, 강수정. 날아가죠. 제이본 대결. 앤디. 네, 콜레스테롤. 자, 콜레스테롤입니다. 네. 이번엔. 박정아 뒤늦게 합류했고 자 지금 앞서거니 뒤서거니 지금 지금 말이죠 힘이 빠졌어요 얘기가 기름이 떨어졌죠 연료가 떨어졌어요 대박입니다 지금 성시경 추락합니다 성시경 이렇게 해서 이번에도 성시경이 예 혈당에 있어서 박정아 씨가 조금 높습니다. 근데 이제 혈당이 높다는 의미는 먹는 것이 살로 안 간다. 우리가 먹게 되면 그것이 세포로 들어가야 되는데 혈액을 거치면서 세포를 들어가는데 세포로 못 들어가고 혈당이 둥둥 떠다닌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먹는 게 살로 안 가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아마 요즘 체중이 빠지지 않았을까 하는 느낌이 드는데요. 성시경 씨는 뭐가 문제가 돼서 적신호가 나왔나요? 네, 마지막에 아까 추락을 하셨는데 네. 콜레스테롤 수치의 이제 문제로 그중에서 LDL, 나쁜 이제 지방이죠. 그것이 혈관 내에서 혈관 벽을 막는 일종의 그 동맥경화를 일으킬 소지가 많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세포로 가는 혈액순환이 장애를 가져오고 결국 영양분과 산소의 공급이 되지 않음으로써 상당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혹시 담배를 많이 피시지 않는지 하는 게 좀 담배 걱정이 많이 피우세요? 예. 앞으로는 담배를 빨리 끊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 교수님, 네. 그 수치가 안 좋게 나온 사람한테 말씀하실 때는 좀 인상이라도 좀 이렇게 엄하게 좀 해주시고요. 자꾸 웃으면서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정말 나쁜 건지 좋은 건지 구분이 안 가니까. 네. 건강신호 등에서 수고해주신 우리 김병수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10개명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개명! 10대 질환, 정기 건강 검진으로 막읍시다. 네. 네.
그렇습니다. 10대 병 10대 질환 정기 건강검진으로 막자. 이거죠, 이거. 한국인의 10대 질환에는 당뇨병, 고혈압, 신장질환, 비뇨기계 질환, 그리고 위, 십이지장, 궤양 등이 있는데요. 바로 이제 정기 건강검진으로서 자신의 이 건강 상태를 체크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만약에 놓쳐버리면은 병을 키워서 더 많은 치료비가 소모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은 꼭 정기검진을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건강검진을 함으로써 가족들이 편안해지고 걱정을 덜어드린다라고 생각하시고 가족들을 위해서 건강검진 꼭 받으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권 박사님 저희가 이 이벤트를 마련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 비타민 시청자들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국민 무료 건강검진 이벤트를 준비하였고 시행하였습니다. 네. 총 4만여 명이 참여하셔가지고요. 네. 400대 1 경쟁 속에서 100분이 네. 행운의 주인공으로 뽑혀가지고 아주 복을 받으셨고요. 곧 화면에서 그분들을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네. 미리 축하드리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10개만까지 확인을 해봤는데 네. 여러분 얼마나 기억을 하고 계십니까? 모르시죠. 네.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다시 한번 네. 10개명을 천천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큰 책장을 한번 넘기면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 건강 10개명. 네. 네. 1개명, 스트레스는 하루를 넘기지 말자. 네. 2개명, 술은 2잔이야, 이틀은 금주하자. 3개명, 3대 건강 수치를 체크하자. 4개명, 하루 30분, 일주일에 4회 이상 운동하자. 5개명, 오복 중 하나 치아를 소중히 하자입니다. 6대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자. 7개명, 하루 7시간 이상 수면으로 면역력을 높이자. 8개명, 20대의 열정으로 80세까지 사랑하자. 9개명, 후전 식기, 끊임없이 금년에 도전하자. 마지막 10개명, 10대 질환, 정기 건강검진으로 막자. 네. 자, 우리 게스트분들, 오늘 뭐 10개명 함께 하셨는데, 뭐 한 분씩, 저 10개명 중에 그래도 난 이거는 더욱더 다 챙겨야 되겠지만, 이거는 꼭 잊지 말자. 금연을 시작한 지가 이제 몇 달 되는데, 뭐 한 두 번 내가 어겼어요. 그것도 이제 없애야죠. 예. 네. 반성도 하시고. 아, 예. 예. 또. 예. 이민 씨는? 저는 1개명을 지켜야 되겠어요. 스트레스. 저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너무 예민해요. 뜻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또 넘기고, 네. 며칠 있다가도 그걸 저는 아니, 기억해내요. 그걸 참고 사는 남편은 오직하겠어요. 그 스트레스를. 착장하시는. 근데 그거는 매니저가 그렇게 안 놔둘걸요? 아니요, 저는 비타민을 핑계로 이렇게 스케줄을 좀 많이 잡으시면 난 7시간 무조건 자야 된다. 신호다. 집에서 요지부동 안 움직이고. 알겠습니다. 네. 아, 예, 또. 저는요, 10대 그 질환 중에 정기 검진 있죠?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나이가 있으니까. 저는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서 더요? 아니요. 제가 너무 지나친 탄수화물을 섭취를 해서 약간 골고루 상해 있는 것 같은데 마음이 상해서 말이 안 나오네요. 너무 건강하셔서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20대 열정으로 80세까지 사랑하자. 되게 아름다운 말인 것 같아요. 저기 2개명 술은 두 잔이야. 정말 이거 해보시겠다고요? 이거 지키겠다고요? 많이 지키진 못하더라도 노력은 해볼거예요. 네,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네. 자, 오늘 백희성 씨는? 저는 이거요. 추억들이 대단하시네요. 오복. 오복? 네. 치아 관리. 자, 김성수 씨는? 8번은 필수.